내가 쭈글짝하지만 해줄게. 어디가 어디가? 엄마들의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만들어드렸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빠들이 많이 모이도록 내가 그냥 가슴이 두근만 했는데 우리 뭐 1호 팬 맥가이고 오빠가 오는 바람에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제가 힘이 절로 납니다. 그래서 안에서 어떤 노래로 인사를 먼저 드릴까 하다가 옛날 첫사랑을 생각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연보롱 사랑을 선택을 했고 수심은 우리 어머님이 오셨고 저희 어르신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벤트에 제가 여왕인데 이벤트를 가서 이 노래로 단 20만 원의 이 저기 뭐냐 팁을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오늘 2만 원을 줘버려갖고 기분이 엄청 좋네.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를 신청한 자 오라버니를 한 곡 시작을 하고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오빠 오라버니 4만 원이야 빨리 갖고 와. 잡았어요. 4만 원 속도 감아주세요. 속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번 두드려 패고 여러분들 왜 그냥 오늘 반으로서 놀러 와서 술도 한잔 했을 때는 뭔가를 얻어 갖고 가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 오신 분들은 사업도 잘 되고 집안의 아들딸 손자 손녀분들이 다 건강하고 가정이 다 가만서성 하시라고 우리가 이거 북치고 장구치고 두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은 나를 다치고 가. 그럼 내가 대신해서 전부 아픈 게 아니고 저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백과에다 수학을 함께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고 맞아 오빠. 오빠 자전거 비싼 거 타고 있지? 장가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나 어때 오빠? 내가 껍데기 이렇게 입은데 속에는 얼마나 이쁘겠어. 그럼 말도 못하지. 아 조용히 임마 너는. 알았어. 아이고 내가 얘기하는 건 오빠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흘러. 나 그럼 내 말을 꼬투리 잡으면 거짓말도 못하고 들어가 있어 임마 나쁜 놈아. 하나님 5분 마이크 주시고 음악 하나 주세요. 가면서 마이크 꺼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없이 갈 때만
열심히 하지. 쬐끈한 것이 내가 반스만 잘못을 써봐라. 지금 KBS가 하이오 무대나 뭐 이거 아이네 방송 나 오빠 나 마음에 들어 쓴 거라서 오빠 만 원만 더 주라 너. 아니 돈이 많아 이 오빠가 보니까. 카드 괜찮아 긁어. 다음에 올 때 꼭 내 알았지? 괜찮아 괜찮아 없으면 어때? 차라리 날 데려다 살아. 내가 지금 거지 생활하기 힘들어 죽겠어. 오늘 하루 종일 또 엿도 안 팔지. 건너갖고 가면 엿이 무서운지 막 도망가지. 집에 가면 자식이 12명 서방이 38명이야 내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 맞아 맞아? 돈만은 있고 있을 때 있더라도 없을 때는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큰 돈이요. 왜냐면 겨울 되면 불 떼야지 석유 넣어야지 얼마나 힘들겠어. 맞아 안 맞아? 계좌 이체도 돼. 그리고 나 뭐 하나 팔아도 돼요? 뭐 하나 팔아도 돼요? 요거 이제 하나 팔고 내가 이제 장구를 메고 이제 또 신나게 또 할 건데 하나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도와주실 분 박수 한번 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강아지 언니 이쁘게 생겼네. 다른 건 아니고 하도 이 품발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행주비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주부님들은 이게 꼭 필요할 겁니다. 부엌에 놔도 되고 화장실에 놔도 되는데 이거는 살균 소독이 99.9% 되는 거고 행주 김치국물 묻은 우리 그 사장님들 밖에 나가서 입술 묻었다 김치국물 묻었다 요거 한 방에만 끝납니다. 이거 그 다음에 혹시라도 안 될 때는 요거 넣고 전자레인지 3분만 돌리면 더 깨끗하게 되는 게 이 행주비누. 원래 가격이 개당 원래 18,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저희 홈쇼핑에 안 나가고 직거래기 때문에 여기 3개 들어있는 거 만원. 우리 집에는 만원 넘는 거 없네. 그 다음에 요즘엔 벽에 못 박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벽에 못 박을 필요 없이 터치앤쿠키라고 해서 예술 터치 굿 이거 후라이팟 뭐 별거 다 걸려. 요거 만원. 요거 한 바퀴 돌 테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알았지요? 언니 알았어? 끄떡끄떡 한 번. 그래. 아이고 선생님 많이 먹어 언니. 언니 애인 없어? 좀 기다려. 저 뒤에 남자들 한 100명 있어. 응, 거지들 괜찮은 놈. 코도 크고 밤일도 잘하는 놈으로 내가 소개해줄게. 기다리고 있어. 자우지간 돈이 뭔 필요 있어. 인생이 뭐 그것밖에 더 있겠어. 맞아 안 맞아? 그럼 나도 애인 하나 좀 만들려고 좀 고민하고 있어. 몇 가위 보라고. 응, 기다려봐봐. 내가 한 바퀴 들고 돌 텐게 여러분들 한번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부처 같은 인생 하나 주시고 갑시다. 가자! 그거는 우리 맥가이버가 좋아하는 거라 이따 내가 이쁘게 불러드려야 되는 노래고 요거는 지금 돌 때는 너희들도 도세요. 쪼까니도 음악 주세요. 아무거나 이쪽으로 먼저 근육을 하고 자 우리 여자가 남자나 근육을 찾았네요. 뭐 드릴까 어떤 거 드릴까. 비누예요. 비누가 너무 좋아. 이거는 진짜 어머니 좋아하시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가 뭐 드릴까 오빠 요거 하나 사다 줘. 사모님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그럼 이거 없어서 못 팔아.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 누가 내 맘말 이어. 언니 안녕 자꾸 어차피 내가 택한 길 아니야. 무슨 연애 여섯 대 반이요. 난 이게 될 거요. 술을 왜 안 먹어? 술을 안 먹어? 술을 먹어야지.
나도 좀 남들처럼 멋있게 하는 것처럼 한번 꽂아보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 이 어떻게 하니 돈이 옆으로 세고 세상에 우리 또 KBS, SBS 감독님이 나를 이렇게 이쁘다고 또 하나씩 주시고 그래갖고 감사하다 말씀 드리고. 언니 저기 건너편에 엿 안 먹어? 안 먹어? 집에 먼지 가라 그래. 그냥 이쪽 그 커튼 좀 내리시오. 내일 다음 주에는 우리 더 재밌는 일이 많을 텐데 오늘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 횟집에 가면 스키댓이라고 알랑가 부르겠어. 밑반찬. 나는 별별 다음 주에 오는 것들은 참말로 기가 막힌 것들이 오요. 나는 다음 주에 나는 안 오요. 나 보고 싶으면 기다리시오. 다음 주에 오요 내가. 어떻게 알아서 봐? 자기 딱 진짜 내 스타일이다. 아이고 세상에. 근데 내가 세 명 여기는 어차피 내 거잖아. 자기는 이따 나랑 한번 만나잉. 내가 한번 줄게. 그럼. 그건 안 비인잖아. 신경 써. 이쪽에 아이씨 선글라스. 오빠 선글라스 한번 벗어봐봐. 뭐 한번 벗어봐. 응. 벗어봐 임마. 돈이 제대로 안 꽂힌다 야. 아이고. 아유 진짜로. 하루 감독님. 근데 얘기해도 돼요? 하루 감독님은? 얘기해도 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배고픈 여쭈게 알았어. 이런 거 좀 보고 배우시오. 그럼. 감독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보! 자기야! 건너와! 잘해줄게! 온다고? 안 온다고? 자리가 없다고? 여기 있어. 여기 자리 걱정하지 마. 일로와. 내 떡구녕 뒤에서 먹으면 되지 뭐. 그래. 가자. 갑시다.
막걸리를 한 잔을 주더니 윤도봉의 힘이 더 나네.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품바 놀아줘 TV 지금 들어가면 실시간을 같이 하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좀 해줘. 이게 지금 우리가 1000명이 돼야 우리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백일홍 품바라고 그랬죠. 백일홍 품바 TV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글도 좀 남겨주시고, 좀 아까 나온 우리 조아리 이 양반도 조아리 품바 TV도 구독 좋아.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 데이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이거는 무료입니다. 그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금토일 실방하니까 들어오셔서 그래도 여기 못 오시면 같이 공유도 해주시고 공연하는 것도 좀 보고 그래요. 맞아 안 맞아? 하는 적이 있어야 오는 적이 있다고. 이런 얘기할 때면 박수로 한번 치고 그래요. 사람이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고, 인천 앞바다에 살다가 아무리 통통 떠도 들어가서 따먹어봐야 그 맛을 안다 이 말이요. 맞아 안 맞아? 사람이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 우리 어머니 봐. 올해 어머니 69세지? 69세 엄마. 그렇게 보여 엄마가 69세로. 그래서 사람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요. 요거는 동의보감 1375페이지 38번째 칠에 이게 착 써있어.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는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써있어. 이 오빠들도 봐봐. 집에 가면 마누라 챙겨야지, 자식 챙겨야지, 건강하려고 운동하잖아. 맞아 안 맞아? 거기다 더불어 이렇게 약주 한잔 하면서 이 거지 같은 년 보고 웃고 가니 얼마나 행복해. 이걸 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도 주고 님도 보고 봉도 따고. 그렇지. 반으로서 와서 막걸리에다 안주에다 다 먹으니까 금상첨화더라. 맞아 안 맞아? 가자 하고 나가자. 갑시다.
되지. 난 임자 있어. 맥가이버. 여자는 옛날 말에 삼종 지도라고. 아무리 남자가 많아도 그지 남자를 지킬 줄 알아야지. 맞아. 네.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이런 거 좀 보고 배워. 이런 거 좀 보고. 이런 거 좀 보고 배우라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들어오셨어요? 에? 에? 이런 거 좀 보고 배워. 이런 거 좀. 그 주고 싶은 생각 있는 사람 빨리 손들어. 없어. 알았어. 뽀뽀 오빠한테 해달라고요. 여자끼리 하면 큰일 나. 큰일 나는 거요. 그럼 큰일 나지. 예, 큰일 나지. 여기는 면 한번 먹자 우리. 면 한 바퀴 돌고. 조아리님은 이쁘니까 건너편에 한번 갔다 오면 안 될까? 미안한데. 그래. 아, 미안해요. 아이고 세상에. 전라도에서까지 와갖고 못 알아. 거기서 천도에서 여기까지 손. 아이고 회장님 엿 먹고 싶소? 하나 갖다 드릴까? 아이고 근데 돈은 없어요? 외상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갚으면 되지 뭐. 가지고 우리가 뭐 저거 대봐야 거지밖에 더 되겠어. 그러고 뒤져버리면 되지 뭐. 돈 없으면 뭔 걱정이요? 그 엿 먹어! 에이, 아니 엿 먹기 싫으면요 여기 나 TV라도 하나씩 주고. 여기 뭐냐 칫솔도 있고 치약도 있고. 우리 집에 만 원 이상 넘는 거 없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태반비누 이거 사가지고 하시면 저처럼 피부가 이렇게 좋아져요. 클렌징 쓸 필요도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반비누 하나면 다 해결이 돼. 샤워까지. 향기도 좋고.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이거 요거 한번 우리 여성분들 요거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20년 동안 판매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칫솔하고 이건데 이거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하나만 해결돼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머리도 감고 피부 요거 화장도 지워주고 클렌징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클렌징 같은 경우는 화학섬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화학섬유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태반비를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이거 하나에 만 원. 우리 조아리 부모님이 한 바퀴 돌면은 뭐 하나씩 좀 도와주세요. 예, 잘한다고. 그 다음에 누룽지도 요거 현미 누룽지. 예, 끓여 먹어도 되고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먹어도 되고. 예, 만 원 이상 넘는. 오빠 필요한 거 있어요? 예, 그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나갈 땐 이거 한 번씩 보면서 가면 안 돼. 만 원밖에 안 해요. 하나만 사주고 가면 안 돼. 열심히 살게요. 이거 진짜 말 안 되네. 가자 우리 현장님. 네, 정말. 너무 바빠요. 사랑과 눈물 바라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인생 노래 노래하며 춤추며 좋았어. 멋진 인생 노래하며 춤추며 제가 수금 들어가겠습니다. 멋진 인생 네, 노래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춤 노래하며 춤추며 멋진 알았어 미안해 언니 세상에 내가 많이 벌어갖고 이제 알았어 언니 불쌍하다 오늘 응, 언니 사랑해 언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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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갖고 와 내 거 빌려간 거 갚아라 두 개 언니 아이 욕하나 두 개로 갚아라 응? 아이고 뭘 아이고 우리 다 쓰
사람이 저놈. 잠시 후에 이제 우리도 쪼까님 품마님이 멋진 공연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고요. 저희 반우로스에 오면 이렇게 멋진 공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금, 토, 일 이렇게 항상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이곳에 가셔서 소문소문하고 입소문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소문들을 많이 내셔서 여기 오시면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 우리 집에는 40년, 45년이 된 맛으로 유명한 칼국수 우리 또 예, 칼국수가 아니고 뭐지? 멸치국수 예, 유명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유명한 집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주시고 저희가 뭐 판매해봐야 만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백일홍이 잘해요? 근데 이쪽에 형님들 혹시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엿 갖고 갈까요? 샀어요? 누가 팔았어요? 뭐 먹고 싶어? 나 먹고 싶다고? 나 여자야. 내가 남자로 태어나면 맨 먼저 너 먼저 한번 죽게 기다리고 있어. 야, 오늘은 내가 예약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가시네. 저는 얼굴도 이쁜 것이 정시. 아이고 말도 이쁘게 하는 줄 알아. 네, 그래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백일홍이 품바라고 잘 모를 거예요. 유튜브에 요즘 하도 유명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 조아리 품바님도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새내기예요. 우리 여기 품바 놀아줘 공연단 제가 막내, 제일 막내예요. 막내니까 잘 봐주셔야 돼. 알았지요? 나도 사랑해. 그래서 거기 그 10-7번에 보면은 10-7번에 귀연이라고 있습니다. 귀연. 유성록의 노래.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맨날 우리가 막 뜯들고 매치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조용한 노래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쪽 테이블에서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이쪽 테이블에? 없어요?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빨리 조금만 올려 보낼게요. 예,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죽어버리고 싶다. 결혼을 빨리 내가 죽어버리고 싶어. 어쩌세요? 이쪽에서. 이 노래 귀한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아 내 사랑 우리 젖은 너를 감고 그러나 그리워지면 가슴 아파 오면
줄게요.